뭘 그렇게 놀래? 기범아. 이런 날이 올 거란 거 예상했잖아. 넌 알고도 이렇게 놀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여진이는 얼마나 무섭고 놀랬을까? 정말 미안하다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 친구야. 너 진짜로 내 친구 맞냐? 여진 씨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다. 걱정 마. 나도 지금 설명할 상황이 아니니까. 기범아. 국장님 다음은 여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난 분명히 경고했다. 국장님 자료 저도 다 봤어요. 아빠를 죽인 게 황두구라는 사실도 확인했고요. 그게 지금 날 쏜 이유야? 국장님이 아무리 미워도 황두구만큼은 아니에요. 양 선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죽이는 건 아니라고요, 선배. 우리가 진짜 죽이려고 온 황뚜구잖아요. 근데 왜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두고 자꾸 이러는 거냐고요. 선배, 제발 이러지 마요. 제발 그만해요. 자꾸 살려주니까 기어오르잖아. 선배, 선배 괜찮아요? 죽여. 박사. 선배. 선배. 죽은 지 좀 된 것 같은데? 정말 다 죽일 셈인가? 양윤사님도 민원은 아니어서 위험했대.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멍에다 거짓 막아보자.